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용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었어요. 그 포착기 상에서는요. 가스 관련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가스 관련주들, 지금 그 대한고래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흥구석유, 뭐 관련주들,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많이 또 매매를 하시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를 또 가지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고래 관련주 중에서도 좀 대장 종목이라도, 대장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잡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밑에 조정 시에 매수를 여러분들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그런 라인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차트를 가져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라인들 그 지지선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게 됐죠. 자, 밑에 이 삼각수렴 구간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와서 지금 조정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현재는 이렇게 W자 구간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으니 가스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추세선 지금 제가 하나 그어드렸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 단기 고점들을 보시면 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원래는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그 구간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4만 4천 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4만 3,500원까지 매수 잡는 게 더 어떨까 하고요. 자, 밑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라인이 지금 위에 저항선이니까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날 일봉이 생겼을 때 저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 저항선을 찍는 경우에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그 라인으로 연두색 그 추세 저항선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기 추세선 방금 그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저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다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 이거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니까 좀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왜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적용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내려갈 때, 지금 위에 가격대에서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추세선 위에 가격대에서. 네. 지금 여기 그 저항선들을 보시면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저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인데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서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파란색 저항선과 밑에 빨간색 지지선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네. 이 라인을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뚫고 올라간 상황이니까 저 라인을 다시 찍을 때는 강력한 또 매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라인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인, 추세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추세선 위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가격대보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봤고요. 가스 관련주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탐험해 볼까요? 자, GSE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밑에 있는 매수점과 위에 있는 매도점을 확실히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GSE 이 종목을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고요. 자, 지선 라인들이라고 하면 이쪽 라인 동그라미 친 그대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 유사성 있죠. 찍으면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또 찍고 이렇게 올라온 그런 종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저 밑에서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저 저항선만 찍으면 계속 조정이 나왔던 저항선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경우에는 매도점으로 여러분 또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저 빨간 선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요거 세 개를 그려놨는데 계속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 반대로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 6,180원 정도 되는 이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매도점으로 또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럼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간다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라인들, 이 파란색 저항선들 보시면 요쪽하고 연결된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일봉상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장 일봉이 생겼을 경우 밑에 라인을 지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4,950원서부터 4,88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요. 저 라인을 찍었을 때 왜 또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 요 라인들에서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을 줬지만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서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눌림목 매수 자리로는 요 자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요쪽 라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12% 상승 나오면서 5,100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네.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이죠. 그 파란색 지지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이. 그렇게 가격 라인 제시를 했습니다. 가스 관련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한쪽이 방산이에요. 네네. 이쪽도. 네. 자, 방산 관련주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많으시죠. 네. 자, 그중에서도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선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열린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척의 드론 보트를 만발을 마쳤던 그 소식 때문에 미군 관계자들도 엄청나게 놀라워하면서 그 비공에 있는 그 LIG 넥선의 비공을 또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은 많이 하시고 계시대요. 주 파트너님 방산 쪽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얘기하실 좋아합니다. 때 굉장히 신나 보여요, 항상. 예, 예, 예. 왜냐하면 미군 같은 경우에 네. 그 무인 드론 보트를 하나 격침시키는데 28억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LIG 넥선의 비공은 또 3천만 원인데 LIG 넥선에 들어가는 그 영상 장비가 네. 이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i3 시스템을 그렇다면 나중에 또 LIG 넥선이 또 미국에 수출하게 될 경우 반사이익을 또 얻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자, i3 시스템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3 시스템은 여러분들 그 제가 계속 삼각스러운 구간 요 라인들 되게 중요시 하기는 거 아시죠? 네. 요 라인들 삼각스러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자, 요 라인은 요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하고 여기 저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지지선이 딱 맞게 돼 있고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스러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디를까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라인을 또 돌파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예. 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일 일봉이 생기면 31,0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이 지지선이 돼요. 33,000원까지가 지지선이 되는데 요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39,800원 저항선까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일장이나 오늘장 좀 조정 시에는 그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1차 저항선이 이쪽 47,000원에 형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그었는데 이쪽 고점하고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이쪽에서도 저항선 작용을 했던 그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38,000원대 라인, 요 라인을 넘어서면 위에 있는 저항선 36,900원대, 요 저항선이 오면 일단은 좀 많이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기시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점검해봤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 위아인데요. 이것은 네. 어떨까요? 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81mm 박격포라는 종목이 있거든. 그 박격포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중학교 중대에서 이렇게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바늘로 종아리 찌르면서 이렇게 행군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현대 위아에서 차량을 만들었는데 뒤에 트럭에 이 81mm 박격포를 거치를 해놨어요. 좌표로 입력하면 알아서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포탄도 자동으로 넣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mm 박격포 포탄도 엄청나게 많죠. 전쟁을 두 번, 세 번 치를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 위아에 이 81mm 박격포 요거를 지금 또 생산을 하면서 그런 방산 업체가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도 더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제가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이 연두색 라인들 지지선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요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삼고 다시 내려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근의 최저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최저점은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부분과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고점 같은 경우에도 왼쪽 이렇게 왼쪽 동그라미는 안 보여요. 지금. 아, 왼쪽 동그라미. 예. 네. 제가 좀 더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보입니다. 자, 요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이 저번 주 월요일 날 최저점에 있는 그 폭락이 났을 때 그 저점이라는 것도 또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지지선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또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펼쳐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 라인도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그 라인에서 어떤 라인이 또 연결이 돼서 왔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딱 찍으시고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그 라인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을 또 한번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서 한번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 이 화요일 날 이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최근에 그 음봉이 나왔던 그 라인과 연결이 되는 요 라인들을 하나 또 발견을 하실 겁니다. 자,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 단기 고점으로 형성이 됐던 그 라인들인데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 삼각수렴을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 위아가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48,8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38,350원 라인까지 한번 매수를 보신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이 54,000원 부근이니까 저 라인까지 올라가고 나서 뚫고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막고 빠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 그 저항선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 현대위아 살펴봤습니다. 48,800원 선에서 48,300원까지 매수 가는 구간으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름이 참 깊었던 종목군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너무 네, 짧은 그렇죠. 시간에 많이 올랐었던 걸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계속 삼각수렴 구간 안에 잡혀있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진단키트주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5.1배가 늘었다고 하죠. 자, 입원하시는 분들도 5.1배가 늘었다고 그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콜록콜록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마스크 가격도 한 두 배 이상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서 봐야겠죠. 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올라갔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또 나오면서 제 삼각수렴 구간을 펼쳐진 상황에서 올라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자,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계속 쭉 내려오면서 그 라인이 하나 펼쳐졌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 라인에서는 단기, 요 라인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이 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펼쳐졌었냐면 이쪽 고점 구간을 찍을 때마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수렴 구간이 펼쳐졌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지선을 삼고 다시 또 상한가를 간 모습이 보이고요. 이연상으로 올라간 그 모습까지 보이실 겁니다. 자, 저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 라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선 라인들은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는 이 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잡아볼 만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매수점은 4,0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3,9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밑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죠. 이런 그림들이 많았죠. 자, 상한가를 갈 때도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지도 못했을 뿐더러 일단 이런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잡아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까지 한번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라인이 4,8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4,800원 라인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는지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또 그때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트릭스 봤고요.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녹십자 MS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이 코로나 관련주 오를 때 상한가 가격 제한부까지 오르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역시나 한 5%대 현재 구간에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펼치다가 네.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 라인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꾸준히 타고 내려왔었어요. 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여기 있는 단기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자, 요 라인들을 보시면 저쪽 왼쪽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오던 그 라인들도 또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서 개미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한번 흔들면서 다시 한번 내려 꽂은 그런 결과거든요. 자, 다시 내려왔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은 지키고 올라가더라라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갭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그 라인은 이쪽 고점 라인, 이쪽 고점 라인들은 계속 연동이 된 연두색 저항선 라인을 갭으로 올라타고 지선 삼아서 올라간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선 라인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현재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 5,26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밑에 5,000원까지는 매수 잡으셔서 대응하시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라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해드리면 이쪽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그 추세 저항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좀 현실성 없게 지금 현재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 7,800원 저항선이고요. 자,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구간에서 단번에 100% 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뚫고 올라와서 현재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상방을 꽤 높게 보시네요. 네, 상방이 계속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MS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우리가 현재 코스피는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64% 하락하면서 760선을 좀 간신히 지키는 구간에 다시 한번 와 있습니다. 이런 장을 조금 더 슬기롭게 견딜 수 있는 종목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거 바라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계속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있고 뭐 대한고래 관련주들도 네. 있겠지만 그러면 비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네. 비만 관련주하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하고 겹치는 그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두 개의 이슈를 같이 갖고 있는 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자, 인벤티지 랩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되죠. 그리고 대마 주사제 비임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독성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비만 관련주에도 이게 포함이 되면서 사람들 집중을 또 한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게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지선들과 저항선 라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이 저항선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또 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역할을 하고 아래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종목이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런 라인들도 상장하고 나서 고점 구간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추세선을 그려놓으신다면 나중에 대응하시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면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저항선은 왼쪽으로 가면 이쪽 라인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을 저항선 삼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밑에 며칠 전이죠. 이제 8월 8일 날, 목요일 날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과 지금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라인들도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을 하나 살짝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라인에서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 라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한 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매수점으로 잡을 만한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한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겠죠. 12,95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13,300원서부터는 내려오면은 매수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서 8월 8일 날, 8월 9일 날 이 저항선 찍은 라인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면 그전 과거가 얘기를 했죠. 이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를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라인이 263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으로 인벤티지 랩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만과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 두 가지의 이슈를 같이 품은 종목인데 요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이라든지 또 탈모까지도 같이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델륜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